안녕하세요. 사월이 아빠입니다. 오늘은 삼국지 네 번째 시간으로 삼국지의 명장면으로 꼽히는 관도대전과 적벽대전 사이의 이야기를 통해서 영웅들의 연합과 분열의 모습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2019년에 출간이 된 설민석의 삼국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출판사는 세계사, 총 두 권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서주성 전투 이후 흩어졌던 유비와 관우는 전장에서 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유비가 살아있음을 알게 된 관우는 곧장 조조에게 가서 처음 약속한 대로 유비를 찾았으니까 떠나겠다라고 선언합니다. 조조는 그런 글을 보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관우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노력을 했지만 불가능하다는 걸 알았죠. 이 대목에서 관우가 유비의 두 부인을 태운 마차를 호위해가면서 허창의 다섯 관문을 돌파해가는 모습은요, 삼국지에서 손꼽히는 명장면입니다. 중국인들은 이 부분에 상당히 열광을 한다고 하거든요. 중국인들에게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냐고 물으면 관우를 꼽는 이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관우가 의리의 아이콘이기 때문이죠. 의리의 아이콘 관우의 허창 탈출 과정, 기회가 되신다면 책을 통해서 꼭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한편 유비도 원소와의 단판을 통해서 관우를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그 길에 작은 성을 지났는데요. 주민들한테 성주에 관해서 들어보니까 아무래도 유비가 아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만나러 갔습니다. 그렇게 그곳에서 막내 동생 장비와 재회했죠. 곧이어 관우와도 재회를 한 유비는 함께 한나라의 종친 육표가 다스리고 있는 형주로 떠나게 됩니다. 이 형주라는 지역은 이제부터의 삼국지 이야기의 중심이라고 부르고 싶을 정도로 중요한 장소입니다. 형주는 중국 대륙의 중앙에 위치한 지역으로 넓은 평야가 있는 교통의 요충지로 통하는 곳입니다. 삼국지에서의 삼국인 위, 촉, 오 모두가 이 형주의 사연이 있고요. 주요 등장인물들의 죽음과도 깊은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죠. 형주를 다스리고 있는 이는 유표라는 인물입니다. 유비와 같은 한나라 황실의 종친입니다. 유씨잖아요. 그렇게 황실의 피가 흐른다는 명분 하나로 형주의 자리를 잡게 된 유비. 유비는 이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명분 때문에 울고 웃고 그럽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이 중국인들의 관시 문화를 엿볼 수가 있어요. 중국인들에게 의리는 살면서 지켜야 할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인데요. 이는 중국 사회를 움직이는 실질적인 구심점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관시의 정확한 의미는 관계죠. 화교들은요, 한 골목에서 절대로 같은 업종에 종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한 명이 음식점을 차리면 다른 한 명은 식품점, 다른 한 명은 카페를 차리죠. 바로 경쟁이 아닌 상생을 하겠다는 겁니다. 다시 돌아가죠. 이렇게 유비가 형주에 머무른 기간 동안 일어난 여러 일들로 인해서 오호대장군 한 명인 그 유명한 조자룡을 거느리게 됐습니다. 관우, 장비, 조자룡, 이제 두 명 남았네요. 그리고 유비의 유일한 혈육, 훗날 촉의 황제가 되는 유선이 태어난 기간이기도 합니다. 이런 형주를 다스리는 유표, 그에게는 두 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첫째 아들을 낳은 천은 세상을 떠났고요. 둘째 아들을 낳은 채부인이라는 인물은 늘 자신이 낳은 둘째 아들을 후계자로 밀고 있는 중입니다. 하루는 후사를 고민하던 유표가 유비랑 한잔하면서 고민을 털어놓는데요. 지낼만 하냐? 예, 덕분에 애도 낳고 잘 지내요. 아, 그나저나 와이프 눈치 보여서 미치겠다. 첫째랑 둘째 누구한테 여기 물려주면 좋겠냐? 그 말을 들은 유비! 그래도 첫째가 낫지 않겠어요? 근데 이 얘기를 누가 들었어요? 바로 둘째를 밀고 있던 채부인! 열받은 채부인은 유비를 죽이려고 그럽니다. 뭐 달려들어서 막 머리채 잡고 이런 건 아니고요. 더 거창하게 계획을 하죠. 결국 유비는 형주에서 몸을 피해 달아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또다시 떠돌이 신세에. 어쩌죠? 광고 한편 보고 와서 다음 이야기 나눠볼게요.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유비는 이제 형주 근처에 있는 신야성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곳에 머무르는 동안 또 한 명의 삼국지의 주인공, 어마어마한 그분 제갈공명을 얻게 되는데요. 이 너무나도 유명한 삼고초려를 통해서 합류한 제갈공명, 이때부터 제갈공명은 유비를 주군으로 모시면서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제갈공명 매직. 한편 조조는 쫓기듯이 형주를 떠나 방황할 만도 했던 유비가 신야성으로 들어가더니만 결국 유능한 책사를 얻었고 이젠 군사까지 모은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긴장을 하죠. 지난 여포 때처럼요.
이번에는 관우, 장비, 조자룡이라는 무시무시한 무관에다가 더해서 제갈공명이라는 브레인이 합류를 했으니 다시 한번 눌러줘야 할 때라고 생각하고는 빠른 속도로 군사를 일으켜서 신야성을 공격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이 전투는 제갈공명의 멋진 데뷔전이 되고 말았습니다. 보란듯이 조조군을 물리친 유비. 신야성 전투가 있은 후에 형주의 유표가 사경을 헤맨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이제 진짜 후사를 걱정해야 되는 상황. 모든 이들이 입을 모아서 유비에게 형주를 차지하라 청합니다. 유비가 한나라 황실의 후손이기에 형주를 물려받을 자격이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하지만 유비가 뭐 좋아하죠? 명분. 이 명분을 좋아하는 고구마밭을 통째로 삶아먹은 것 같은 유비가 이걸 거절합니다. 게다가 유표가 유비에게 물려주겠소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아니 아들이 있는데 그걸 내가 무슨 명분으로 먹나 그러는 동안 유표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유표가 죽자 채부인은 얼른 둘째 아들 유종을 후계자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는 곧장 옆 동네 신야성에 있는 유비를 공격합니다. 이 조조군이랑 싸워서 정신없을 때 얼른 죽여버리자. 와 진짜 무서운 분이네요. 한편 신야성 전투에 대패로 화가 난 조조 무려 50만 대군을 이끌고 신야성으로 출정합니다. 자 이제 양쪽에서 공격을 받게 된 상황. 유비 어쩌죠? 신야성을 지키자니까 양쪽에서 쳐들어오죠. 급한대로 채부인 박살내고 형주를 차지한들 결국 조조군 50만이랑 또 싸워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유비는 신야성을 버리고 피난길에 오르게 됩니다. 오래전에 동탁이 낙양 버릴 때 백성 약탈하고 불질렀던 것과는 정반대였어요. 유비는 따르는 백성들을 모두 데리고 함께 피난을 시작하는데요. 건강한 군사들만 이동을 해도 오래 걸리는 이 험한 길을 노약자, 환자를 포함해서 갑니다. 목적지는 지금의 상하이가 있는 곳. 반동탁 연합군 활동이 옥새를 발견했던 강동의 호랑이 손견이 다스리다가 이제 아들인 손권이 다스리고 있는 지역, 동호입니다. 조조는 의리의리하게 50만 대군을 이끌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형주를 낼름 차지해버렸습니다. 에이? 채부인은 어쩌고요? 네. 아들을 끔찍하게 아끼던 채부인이 목숨 걸고 싸웠을 줄 알았는데 미리 항복을 선언합니다. 덕분에 조조가 형주를 거저먹은 거죠. 이젠 유비의 신야성. 하지만 유비는 백성들과 피난을 가는 중이잖아요. 조조가 말 타고 따라오니까 금방 잡히겠어요. 이때 제갈공명의 지략이 빛을 내는데요. 제갈공명은 소규모의 병사를 이용해서 조조의 군사 10만을 무찌르고 시간 벌기에 성공했습니다. 화공과 수공을 모두 사용한 신야성 전투는 제갈공명의 두 번째 대승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늦어지기는 했어도 이 피난 중인 유비와 백성들을 나머지 40만의 군사가 계속 쫓아오고 있죠. 결국 유비는 도망치는 과정에서 수많은 백성을 잃었고 부인마저 잃었습니다. 유비와 백성들이 우여곡절 끝에 도착한 동호. 동호를 다스리고 있는 손권은 줄거리상으로 볼 때는 수송 전문가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이 손씨 일가가 대를 이어서 다스리는 지역 동호. 삼국지의 삼국인 위, 촉, 오 중에 오를 말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들도 늘 방금 유비가 도망쳐 나온 형주에 관심을 두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던 곳이 바로 형주였고요. 낙양에서 옥새 발견했던 손견이 전사한 전투도 형주 전투였어요. 그런 형주를 지금은 조조가 차지한 거죠. 이제 조조는 북방의 넓은 지역을 차지한 상태에서 전략적인 지역인 형주까지 가지게 되면서 천하통일을 눈앞에 두게 됐어요. 그러기 위해서 무너뜨려야만 하는 곳은 바로 동호였죠. 딱 맞아 떨어지지 않나요? 그래서 조조가 이번에 화끈하게 배팅을 합니다. 무려 100만 대군. 이 소식을 들은 손권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게다가 조조가 아무리 파워가 좋다고 하더라도 이번 전쟁에는 손권도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바로 육지에서의 전투가 아닌 장강이라는 거대한 강을 끼고 싸워야 한다는 사실. 이렇게 삼국지 최고의 장면 적벽대전의 막이 오릅니다. 손권은 주유를 대도독으로 임명하고 유비로부터 파견된 제갈공명의 지혜를 빌려 적벽대전에 임하는데요. 저는 오우삼 감독의 영화인 적벽대전을 보고 이미지가 강하게 남아버렸습니다. 주유는 양조위, 제갈공명은 금성무. 저만 그런 게 아닌지 이 영화 이후로는 게임 캐릭터들도 사실 이 두 배우의 외모를 따라가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바로 이 적벽대전 부분, 책으로 읽을 때 진짜 재밌는 부분입니다. 특히 주유와 제갈공명의 밀당이 기가 막혀요. 결국 이렇게 수많은 계략들이 오고 가다가
화끈한 수상전투를 통해서 손권이 조조의 백만대군을 괴멸시켜버립니다. 대승이죠. 결국 조조는 목숨만 간신히 건져서 도망을 치는데요. 그때였습니다. 대군을 잃고 초라하게 퇴각하는 조조를 후방에서 기다리고 있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유비, 관우, 장비, 조자룡. 와, 엄청나다. 제갈공명은 손권이 적벽에서 조조를 몰아내는 동안 유비에게 조조가 도망갈 예상 루트를 알려주면서 또 하나의 작전을 준비했던 겁니다. 이 과정에서 관우는 조조를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그를 살려주는 은혜를 베풀기까지 했어요. 그렇게 유비는 명분 때문에 거절했던 형주, 장강 건너편의 형주, 손권이 대대로 탐내던 형주, 이야기의 중심이 된다 말했던 형주를 차지합니다. 와, 조조가 차지한 땅을 손권의 군대를 이용해서 유비가 가져갔네요. 대단하다. 손권 열받겠네요. 이번 영상에서는 관도대전과 적벽대전 사이의 이야기를 알아보면서 다양한 영웅들의 모습을 알아봤습니다. 조조, 유비와 유표, 그리고 채부인 동호의 손권까지. 우리는 이런 혼란스러운 삼국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영원한 적도, 영원한 동지도 없다라는 점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들은 한때 연합군이라는 그룹에서 함께 목숨을 걸고 싸웠고 또 각자의 지역을 지키기 위해 서로에게 칼을 겨누었습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연합하고 분열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언제 어떤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될지 모르는 사람들과의 인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손권이 이제 유비를 가만둘까요? 조조도 죽지 않고 도망갔으니까 뭐라도 하겠죠? 다음 영상에서는 적벽대전 뒷이야기부터 천하통일까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즐겁게 감상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